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은 우리 순하고 예쁜 다육유죠. 다육 중에 염자라는 아이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혹시 염자라고도 하고 염좌, 예전부터 저희는 염좌라고 했었는데 염자라고도 하고 염좌라고도 혼용해서 쓰는 이름을 가진 아이랍니다. 보통 성장기에는 초록초록해요, 초록초록. 지금은 이렇게 물이 들어서 예쁘죠? 애들이 많이 무거지고 해야지만 물이 잘 들고 예쁜데, 지금 물이 들어서 이쁘죠? 여름 내내 베란다 거리에서 자랐어요. 그래야지만 그나마 이렇게 색감이 단풍이 들거든요. 실내에서 크면은 완전 초록초록해요. 그리고 또 화분이 클수록 이게 물이 잘안 들고 초록초록함을 유지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이제 밖에서 직광 비춰주면서 키우면 좋아요. 얘가 이제 추위에 조금 약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용화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괜찮거든요. 동해 입지 않고 자랄 수 있는 아이예요. 여름에 많이 단련되면 단련될수록 냉해나 동해에 강할 수가 있겠죠. 너무 실내에서만 자라다 보면 동해에 입기가 쉬워요. 그런데 얘는 밖에서 계속 있었어요. 초봄부터 밖에서 있어가지고 단련이 많이 돼서 전에 한 추위가 한 초반 추위 때뭐 영하 3도 이때에서도 밖에서도 잘 견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많이 추워져가지고 실내 베란다 안쪽으로 들여줬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쁘죠. 제가 어쩌다 보니까 몇 개나 되더라고요, 이 염자가. 예쁘잖아요, 그래도. 순하고, 무엇보다도 순해요, 이 아이가. 그리고 이제 또이 아이도 이제, 또 같이 소개 드리는데요. 이 아이는 물이 조금 덜 들었죠. 얘도, 이제 친구가, 별로 이뻐하지 않아서 제가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얘도 베란다 거리에서 밖에서 자랐는데, 물이 예쁘게 들었죠. 예뻐요. 이제 초록일 때는 그나마 덜 이뻐 보이는데, 그나마 이렇게 물들어 놓으니까 이쁘죠. 건강해 보이고. 우리 전통 염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든이 아이는 일본 염자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본 염자가 꽃이 잘 피고 또 우리 꽃 보고자 키우는 염자들이 많지만 염자 꽃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주 오래 키워야지만 꽃 본다 하거든요. 일본 염자가 꽃을 잘 피워준다고 하니까 제가 또 기대를 한번 해보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입장이 작은 아이도 있어요. 잎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미니 염자라고 하거든요, 이 아이가. 그 제가 큰 잎이랑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 정도로 엄청 사이즈 차이가 크죠, 입장이. 얘는 조그맣고 귀여워요. 근데 일반 염자는 잎이 큼직큼직하죠. 키우는 뭐 환경이나 그런 것은 똑같이 키우고 있는데, 올해 저도 처음 키워봤어요. 근데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잎이 작아서 얼망졸망. 얘도 햇볕에서 키웠는데 이렇게 물이 약간 물드는 게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색감도 좀 틀리고 또 입장이 작아서 귀여운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일본 염자가 물이 예쁘게 잘 드는 것 같아요. 보세요. 외목대로 이렇게 쑥잘 자라졌죠.
바쁘답니다. 아, 초보들이나 이렇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 요거 키우시면 아주 잘 자라고 또 여름 가을 되면 물도 예쁘게 들고 키워볼 만하죠. 이렇게 막 잘라서 뚝뚝 잘라서 이렇게 꽂아 놓으면 그냥 이렇게 잘 뿌리도 잘 내린답니다. 보세요, 구석구석이 염자랍니다. 염자. 이 아이도 이쁘죠? 물 잘 들었어요. 이 아이는 내 가슴 높이까지 오는 염자예요. 이 친구가 진딧물 끼고 앙상하게 잎이 다 떨어진 아이 감당이 안 된다고 저한테 보냈어요. 엄청 커요. 그래서 분갈이 해서 여름 내에 아파트 그 화단에다 내놨어요. 초봄부터. 그랬더니 이렇게 건강하고 튼실해졌어요. 위에 이제 봄에 내놓기 전에 위에 많이 잘라줬어요. 이게 자른 자국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 엄청 건강하게 변신했답니다. 입장도 많고 너무너무 건강해요. 우리 이게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게 코인 동전 닮았다 해서 돈나무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많이들 선호하고 키우기 쉬우니까 이 추위 걱정 외에는 더위 걱정은 없어요. 여름에 그 화단에서 누가 무거워서 작은 것은 제가 두 개 내놨었거든요. 이 꼬지들이랑 또 작은 조그만 항아리에다 심어가지고 외목대 나눈 것은 누가 들고 갔더라고요. 들고 갔는데 이건 너무 커서 들고 가지도 못하나 봐요. 그렇게 여름 내에 장마 견디고 이렇게 튼튼하게 다시 태어난 염자랍니다. 아주 기특해요. 친구도 이거 너무 건강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얘들은 그냥 여름에 햇빛이 필수인 것 같아요. 겨울에 영하로 떨어지지만 않게 관리해주면 이 베란다에서도 무난히 잘 크고 있거든요. 오늘도 햇빛 가득한 베란다 보니까 행복합니다.